아이고, 아이고, 밀리지 않았어요? 많이 기다리셨습니까, 선배님? 아니요, 방금 왔어요. 앉아. 아, 예. 아이고, 정말, 예, 정말 죄송합니다. 사람이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이게 그냥 이 집안, 직장일에 치고 집안일에 치고 하다 보니까는 어영부영 그냥 날만 흐르고. 됐어. 사는 게 다 그런 거지, 비참인 말이지. 한 내내 모른 척 살다가 사돈 맺었다고 급작스럽게 뭐 차차 가까워지겠지. 그 저희가 식사를 초대를 했는데요. 들었어. 밖에서 좋은 날로 하자고. 아니에요. 저 선배님 좋으신 날. 이거 봐, 자네는 이사밖에 안 됐지만 난 사장이라 했잖아. 높은 사람 위에 두고 사는 사람이 정해. 예, 예, 그럼 그러죠. 아, 저 술 시키죠. 그래. 딱 한 병만 마시자고. 아, 왜 한 병뿐입니까? 꽤 하실 것 같으신데. 저, 여보세요. 꽤나 하는 실력이긴 하지만 난 술 싫어해. 아, 왜요? 뒤틀거리는 게 싫어서. 아이고, 사람이 그 가끔은 취하기도 하고 비틀거리시면서 사는 거지. 아, 그렇게 그 빽빽하게 하는 거는 내 마음이야. 아, 예. 의접자는 충분량은 집어쳐. 예. 맥주 한 병. 안주는 뭘로 하시겠습니까? 애쓸 것도 없어, 이 친구야. 당근 하나 썰어주게. 저 야채 하나 줘요, 야채. 예, 알겠습니다. 그 사업은 어떠세요? 난 평생을 단 한 번도 비틀거리지 않고 열심히 살았다고 자부해. 이 사회 별로 귀한 것도 없지만 해끼친 것도 없고 두 한 몸하는 사업체이긴 하지만은 내 딸은 같이 일하는 친구들 잘해주려고 애쓰면서 열심히 일하고 이날까지 남의 돈 이론 한 장 떼어먹은 일도 없고 누굴 속여넘긴 일도 없어. 내 집안은 집안대로 잘 다스렸지. 아니 아니, 잘 다스렸다고 생각하고 있지. 이날까지 집사람 내보내 이론 한 장 꼬드린 적 없고 끼니 걸리게 한 적 없고. 아니 선배님, 아 지금 그 그런 말씀을 왜 하시는 겁니까 대체? 아니 존경할 만한 생활 철학 실천하시면서 사시는 것 저 잘 압니다. 뭐 저 같은 사람은 그저 내 집안 하나 잘 굴러가는 걸로 끼긴 아 그야말로 사회적으로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사람이지만은 아이고 선배님께서는 금금전략 아주 충실하게 실천하면서 아 직원들 복지에 대해서 남달리 솔선수 마신다면서 맥주 한 잔 먹고 자네 집에 좀 가보자고. 예? 자네 집은 뭐야? 외국말 쓰기 좋아하는 사람 흉내내자면 홈스위 도움이라면서. 아니 그게 무슨. 우리 집은 나만 빼놓고는 별로들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 그 원인이 나한테 있는 것 같은데 자네는 행복한 집이라니까. 우리 집사람 밤낮으로 둘둘거리는 게 자네 집 같지 않다는 얘기니까 내가 직접 내 눈으로 가보고 싶다. 선배님 그건 저 괜한 그거 괜히 과장된 그 얼마나 잘해놓고 사는가. 자네가 과연 집에서 어떻게 가장 노릇을 하고 있는가 난 매우 궁금해. 아니 자네 허파에 간지럼증 있나? 예? 아니 그 무슨 아니 근데 왜 공연한테 허허허 그리고 웃어? 아 지금 웃을 상황이 아니지 않는가? 아 예 그게 예 그게 그 몹시 그 쑥스러운 말씀이라서요. 아이고 전 쑥스러울 때 아주 잘 웃습니다. 자네 집 분위기가 좀 보고 싶어서 그래. 가장으로서 실패한 사나이가 성공한 후배네 집에 가서 성공한 이유가 과연 나변에 있는가? 물질적인 사치에 있는가? 아니면 권위를 버린 가장에 있는가? 아니 저를 그렇게 굴절된 시각으로 보신다면 곤란한데요? 아니면 명랑하긴 하지만 나대는 편인 사부인한테인가 확인을 좀 해보고. 아 그 시각에도 이의가 있습니다. 저희 집사람은요? 나도 나만 행복하지 말고 우리 집 식구 전부를 행복하게 해줬으니 길을 찾고 싶은 거라고. 날 꼭 좀 데리고 가주게. 아니 저 우리 지훈이 그 마음에 부족하신 점이 많으시죠? 비우자고.
비우고 가자고. 선배님. 아유, 선배님. 아, 사둥이 사는 집에 불시에 가는 게 실례라면 선배가 후배네 집 가는 걸로 하면 돼. 그리고 불시가 아니지. 자네가 안내 가는 거니까. 아, 예. 아, 그렇게 하지만요. 10년 전에 내가 데리고 있던 애가 영광 가서 굴비 장사로 크게 성공을 해서 해마다 한두 차례씩 굴비를 대트로씩 들고 오는데 마침 오늘 올라왔더라고. 사돈 어른들 단체로도 계시다고 그러고 몽땅 들고 왔지 내가. 잠깐 전화 한 통요? 아, 전화 무슨 내가 큰 손님이라고? 아, 전화를 걸고 그럼 자기 실상을 못 보게 돼. 나는 실상을 보고 싶다고. 아, 실상이라니요? 아, 현관에 신발이 늘 어지럽게 흩어져 있을 집일 수도 있는데 내가 간다고 전화를 걸고 그때 다다닥 치우고 정돈을 해버리면 그건 실상이 아니지 않은가? 아니, 암행어사 출두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들렸나? 아, 저, 여기입니다. 뭐 대단한 주택가도 아니잖아. 대단한 주택가는요. 우리 집은 조국지 초인종도 없어. 열어놓고 살아. 아, 예. 너 어디 나갔었니? 아, 예, 이모님. 저기요, 3분만 시간을 주십시오, 선배님. 저희 집은 거기 편안하게 사는 때문에 잠깐만요. 잠깐만. 여보! 아이고, 이모님. 우리 방에 있다. 대발이 아버지 오셨어요? 응? 아, 좀 빨리 좀 사돈 전에 안전한한테 치워놓고 내려놓으세요. 좀 빨리, 아이고, 빨리. 아이고, 예, 아이고, 예. 장준이야. 안아주고 싶은 욕심쟁이. 아이고, 욕심쟁이. 이럴 때가 아니다. 이럴 때가 아니야. 이럴 때가 아니야. 더. 어? 아이고, 언니. 아이고, 너 얼른 내려가 봐라. 대발이 아버지 오셨다. 대발이 아버지 오셨어. 응? 어? 저 창규가 너 저 대발이 아버지 너희 바깥 사돈 양반을 데리고 오셨단 말이다. 아니, 뭐야? 이게 무슨 소리야? 가만있어. 자, 얼른. 아, 뭘 그렇게 멍청하니 앉아있니? 얼른 내려가서 사전 전혀 감춰, 이거 사. 얼른 입으시오. 아니, 이가 어? 정신이 나갔나? 아니, 무슨 생각으로? 아니, 도대체가. 엄마! 엄마나! 아, 얼른 입으시오, 얼른 입어요. 아이고! 아니. 아, 곧 내 옷이야. 아유, 바쁜데 아무거나 입으면 어때? 얘는 왜 해필이면 이렇게 이럴 때 왜 목욕은 안 해? 걱정 말아요, 엄마. 제가 치는데 내가 걱정 말아요. 무사히 잘 끊을게요. 성실아. 네. 예, 너 저기. 아, 예, 잠깐요, 엄마. 사진지 갑자기 얘기하면 놀라서 쓰러질지도 몰라요. 목욕하다 쓰러지면 큰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할 테니까 저한테 맡기세요, 네? 그렇게 여유 있을 시간이 없어. 아, 그래요, 글쎄. 엄마도 옷 갈아입으셔야 한다고요, 그러니까. 엄마! 비상사태입니다, 성신씨. 옷을 벗었습니까? 뭐라고요? 아니 지금. 기막혀. 무슨 그런 짓을 다 했어요? 아무튼 옷을 벗으면 빨리 입고 나오세요. 왜요? 불렸어요? 아니, 불난 것보다 훨씬 더 급한 위기 상황이니까 얼른 옷 입으라고요. 왜요? 도대체 무슨 일인데요? 놀라지 마세요. 성실 씨 아버님 오셨어요. 옷 입었어요? 성실 씨! 아, 성실 씨! 아, 성실! 성실 씨 기절했어요? 차라리 기절했으면 좋겠어요. 나 어떡하죠? 아, 일어나요, 빨리! 다리가 떨려서 못 일어나겠어요.
그럼 나한테 엎이세요. 눈 딱 감고 엎이라고요. 미안해요. 좀 도와줘요. 아, 됐어요. 됐어요. 영광이에요. 자. 엎으십시오. 성실. 아니, 영호. 정원아. 좀 쳐봐. 사장원님 오셨습니까?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예, 엄마. 예, 엄마 곧 나오세요. 곧 나오세요. 아, 자, 예, 앉으세요. 네. 앉으세요. 아, 그러지. 엄마! 엄마! 자, 그래, 됐어. 곧 나간다. 아니야, 예, 너 좀 잠깐 줄어봐. 저기, 성실이 쳤니? 못 치웠어요. 아니, 넌 책임진다고 못 치우면 어떡해? 아, 치울 수가 없어서요. 저 갑자기 너무 빨리 들어오시더라고요. 제 아버지 오셨다는 얘기는 했어? 했어요. 사색이에요. 겁에 질려 떨다가 욕실에서 그대로 운명할지도 몰라요. 난 네 아빠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난 나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 30년 동안 사는 동안에 이렇게 이해 못할 일은 처음이야. 아우, 기가 막혀 정말. 엄마! 아유, 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셨어요. 저희 여자들끼리는 전화도 자주 하고 또 만나기도 자주 하고 그러는데 바로 한 시간 전에도 전화 통화했는데 이렇게 오신다는 말씀은 없었는데. 아, 예,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거 결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요. 아유, 아니요. 그렇지 않죠. 다만 이렇게 아무 준비 없이 있다가 갑작스럽게 당황스럽고 좀, 아니, 저, 잠깐 당황스러울 뿐이지 뭐. 아유, 결례일지는 않죠. 아유, 아니에요. 네, 괜찮습니다. 여보? 예, 저 어머님 이모님들 곧 내려오신다 그랬어요. 오셨다는 말씀이었죠. 아, 아니, 저 그게 아니고 여보. 아유, 우리 지은이를 그렇게 많이 사랑해 주신다는 말씀들 듣고도. 여보, 당신 저 아무래도 잠깐 방에 들어가다 다시 나와야겠는데. 왜요? 아이고, 아무튼 들어가서 거울 한번 보라고 그러면 알 테니까. 어, 야, 중수, 빨리 어머니 모시고 들어. 예, 엄마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예, 들어가세요. 아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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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어. 이런. 사돈 어른께서 오셨다. 인사드려야지. 안녕하세요. 엄마 진정하세요. 아유 엄마 진정하세요. 예? 아유 엄마. 아유.